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곡교천 은행나무 구경하러 천안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천안 축구센터 주차장이고요. 오늘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곡교천 은행나무 길을 지나서 곡교천 따라서 사교로 간 다음에 아산만 방조제 방향으로 해가지고 평택호 안성천 따라서 평택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노랗게 물든 곡교천 은행나무 길을 상상했는데요.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 물이 안 들었습니다. 노란 은행잎은 못 보지만 그래도 은행나무 길 코스 소개하는 데다 의미를 두고 재미있게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출발! 출발! There's a way that we can fly again. Remember how we used to love back then. Living like we had no end. Let's stay out the night. Out of night until we see the sun. Remember how we used to love, oh no. We can meet the light. 곡교천 은행나무길이 시작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도를 벗어나서 뚝방길로 갑니다. 카페에 들러서 휴식 겸 보급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쪽에 공세리 성당이 보입니다. 마음을 좀 편히 먹어도 될걸. 지금 아무도 없잖아. 너의 나와 하늘과 바다 그뿐인걸. 수많은 사람들 속 어쩌면 지쳤던 걸지 몰라. 수고했다 참. 고요한 일상도 나쁘지는 않아. 마음껏 그리워할 수 있으니 세상의 기쁨을 죄다 누린 것 같은 기분이 없지. 한결에 피어나던 불안 하나 쌓이기는 서로 어디까지 멀리 날아오르고 싶었던 거야. 그땐 그게 정답이었어.
안성천 자전거 도로에 들어왔습니다. 이 길은 오늘 라이딩 중에 제일 좋은 길일 듯 합니다. NSR 평택점에서 물 보급하고요. 저희는 안성천 자전거 도로로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내리공원 매점에서 2차 보급하고 가겠습니다. 매점에서 음료수 한잔 하고요. 이제 복귀길로 들어서겠습니다.
만나 불가항력적 사랑을 만나 지금 옆에 귀를 돌려봐도 모자랄 만큼 영원히 도착과 함께 원 그렸습니다. 오늘도 험한 길로 원 그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헤매고 있던 서로를 이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곡교천 은행나무 구경하러 왔는데요. 역시 도심지 주변이라 라이딩하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곡교천 은행나무 구경 오신다면 그 근처에서 라이딩을 하시고요. 이 코스로 한 바퀴 도는 거는 이제 비추입니다. 오늘의 라이딩 끝! 아싸! 이번에